네, 안녕하십니까.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 박물관과장 최승관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비대면 비접시대를 위한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그리고 전망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전시 콘텐츠로 보는 비대면 시대의 박물관 전시에 대해서 임혜경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용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선생님이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기간 사정상 여기 학술대회를 담당하고 있는 우승화 선생님이 일단 대독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대독하고요. 또 발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발표자 원고의 제목과 내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최근 박물관이 안고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과 전시에 대한 깊고 다양한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급감했습니다. 토론자 역시도 박물관에서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로서 열심히 준비했던 특별전의 개막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2020년에 개최한 3개의 특별전은 개관과 휴관을 반복하느라 실제 개관일이 전체 개관일수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양한 핸즈온 체험 전시 코너는 비대면 접촉 상황에서 만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전시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을 맞게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표자의 주제 선정과 원고 내용은 시의성 있는 현상 진단과 적절한 조사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비대면 시대 박물관 전시가 박물관 안팎의 관람객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살펴보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의 원고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에 발표문에 대한 반론이나 질문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적 성과평가에 있어서 목표 달성도의 객관적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총 관람객 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점수입니다. 그러한 정량적 수치만으로 국민들의 문화 향유와 문화적 경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표자가 언급한 온라인 콘텐츠 게시물 수 자체가 박물관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가, 혹은 게시물의 조회수가 곧 그것이 좋은 콘텐츠라는 결론을 담보할 수 있는가,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박물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고 경쟁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과 업로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유익하고 훨씬 재미있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다만 업로드 콘텐츠의 숫자가 주목받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시대 박물관 전시, 현실 공간의 전시와 온라인 전시 간의 조화와 상부 관계 속에서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의 진보와 발전이 박물관에서 전시 연출과 기법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국내 주요 박물관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실험적인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전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 공간의 전시를 기획하면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를 향유하고 경험하는 박물관 안팎의 관람객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그 토론문을 대독해 드렸고요.
발표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원고를 읽었을 때 일단 원고가 읽기 참 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쏙쏙 들어왔고요.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 실제 경험 사례를 섞어서 같이 잘 그 의도하신 바를 잘 나타내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발표하신 내용이나 원고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자도 마찬가지로 언급했듯이 어떤 반론이나 질문을 하기보다는 깊게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발표 마지막 부분하고 원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망 부분에서 제가 가장 실제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적 감동. 그게 실제 현장에 있는 박물관과 오프라인 온라인 박물관 사이의 연결고리가 만약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전시 콘텐츠가 뭐 어떤 기준에서 성공이냐 실패를 따질 수 있느냐는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성공적인 온라인 전시로 이루어진다면 그 우리가 발표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유물에서 느끼는 실제적인 감동 그것을 온라인 전시에 반영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참 성공한 전시가 온라인 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표자께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온라인 전시로 실제적인 감동에 발목 잡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온라인 전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물론 이제 물음표를 달긴 했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정말 완전히 다른 고유 가치를 만들어서 더욱더 광범위하게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과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거랑 그대로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경험 온라인 전시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과연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뭐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 보셨고 직접 해 보셨으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발표자만의 뭐 아직 발표를 못했거나 더 생각하고 계신 그런 안이 있으시면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그 발표도 그렇고 발표문도 그렇고 좀 이제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부실한 면이 있었는데 잘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하게 된 뭐 준비하면서 계속 일관되는 고민 지점이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적인 감동 부분을 어떻게 이 온라인과 접목시켜야 될까였거든요. 일단 지금 온라인 콘텐츠들 많이들 만들고 있지만 저도 만들어봤지만 근데 항상 이제 고민이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어떤 이제 소개하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막 각종의 이런 프로그램 콘텐츠들은 사실 방송국에서 만들면 훨씬 더 다채롭고 훨씬 더 고퀄리티에 더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게 이제 그걸 봄으로써 종국에는 실제로 유물을 가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결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기존에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럼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온라인 전시라고 하는 콘텐츠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동인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제 그거는 아닌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온라인 전시와 오프라인 전시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지점에서 아직 해답을 당연하지만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박물관 제가 전시에서의 감동은 유물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실제적인 감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재 이제 그 브라운관이 뭐 브라운관이는 아닙니다. 이 그 화면으로 어떤 걸 보는 형태에서는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뭐 모르겠습니다. 그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이거를 뭔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아니면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만 뇌파를 통해서 직접 본 것처럼 감동을 이렇게 어떻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된다면 가능 시도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물을 실제로 보는 것에 감동을 온라인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아직은 좀 막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 그 전시회하면서 많이 느꼈던 고민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이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유물로 보는 감동도 있지만, 저는 여기도 한 가지 더 보완한다면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유물이 갖고 있는 스토리라든지 사람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스토리들이 더 부각이 된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이제 유물도 보고 현장 답사를 가면서 이렇게 느꼈던 느낌들이 전혀 모르고 갔던데 봤던 실제적인 어떤 감동도 있지만 알고 가서 느꼈던 감동도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연결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유물에 대한 감동도 있지만 여기에 스토리라든지 사람들이 이야기까지 좀 디지털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된다면 사람들이 그 유물을 그냥 단순히 유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유물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 견해도 좀 같이 좀 조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우성 선생님 뭐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지요? 그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작년 초반부터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물론 이제 토론 원고문에도 있고 발표문에도 있었지만 그냥 온갖 기관에서 그 단순히 수치만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그 온라인 콘텐츠들 수들이 과연 그 늘어나는 양만큼 질을 담보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렇게 평가를 뭐 외부에서 평가할 때는 드러나는 수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을 하면서도 그런 숫자에 상당히 많은 좀 아쉬움을 좀 갖고 있고요. 다만 그 실제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도 당연히 그 동반이 돼야 되겠지만, 그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저기 반가사유상 그 장면 부분에서도 별다른 기술이 구현되진 않았지만도 그 실제 그 반가사유상이 주는 그런 그 유물의 실제적인 감동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기술적인 진보가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그 콘텐츠 수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질적인 그 수준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내용들이 뭐 한두 사람의 그 의견보다는 다들 갖고 있는 고민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속 얘기는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신 최명숙 선생님의 메타버스와 어린이 전시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최명숙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서울역사박물관의 이준희 선생님이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소개받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이준희라고 합니다. 그 앞서 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메타버스와 어린이 전시에 관한 주제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좀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전에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코로나가 가져온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가 느끼기는 한 10년 뒤에 다가올 미래라고 봐야 될 상황들입니다. 뭐 AR, VR, 그래서 한 20년 전에 나와있던 기술들인데 그 기술들을 왜 이제서야
각광받는 또는 현실을 대체하는 기술로 받아들이느냐. 그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15년 뒤, 20년 뒤에나 기술적으로 진보된 실생활에 그 적용될 기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과 1년 만에 한 15년, 20년을 앞당기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패러다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20년 뒤에 기술이기는 하지만 그 코로나가 가져왔다라고 하는 기술의 진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돌이켜보면 2001년도에 이미 프랑스의 철학가 장 보드리아르가 그 시뮬라시옹이라고 하는 말에 그 책에서 이미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표상이 실체를 대체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이 용어는 장 보드리아르가 에게는 표상된 것, 즉 가상의 이미지 자체가 실체 자체를 대체하는 사태를 가리키는 말로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근대 사회에서는 이미지 자체의 압도적인 확산으로 인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 넘쳐나게 된다. 이렇게 실체를 모방하는 단계가 사라져버린 상황을 보드리아르는 시뮬라시옹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 구현된 현실을 시뮬라크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미 2001년도에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그 기준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 들여다보면 이 메타버스는 이제 최근에 그 화두가 된 단어이긴 합니다. 그 정의는 AR과 VR을 합친 MR 그리고 MR보다 더 진보된 XR을 우리는 메타버스의 기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XR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된 현실, 그러니까 초실감 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나 콘텐츠를 우리는 X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XR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온라인 기술이 바로 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는 이미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 MMORPG에서 이미 예전에 길드라고 하는 그런 동호회 집단에서 이미 사용되었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길드의 어원은 이제 중세 유럽에서 상공업자들의 동업자 조합에서 유래한 것이 되겠는데요. 유저들이 함께 모여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구성되는 모임이나 동호회 이런 성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칭 게임이라고 하죠. FP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그 1인칭 슈팅 게임 이나 스타크래프트 같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클랜이라고 이제 길드를 대체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그 NC 소프트에서 그 제작한 이 리니지에서는 길드를 혈맹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메타버스 이전에 길드 속에서 만난 온라인 속에서 만난 이런 그 동업자, 협업자, 동호회들이 실제로 현실적인 공간에서도 만나서 같이 작전을 모의하거나 유대관계를 형성하거나 하는 많은 모임들이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그 메타버스 형태들은 3D 그래픽을 앞세우고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다 그 게임 엔진이라고 3D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이제 게임 엔진 이제 언리얼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게임 엔진을 가지고 이런 그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제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회사는 그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제페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외국 해외 이용자가 90% 이상이고 해외 이용자의 90% 중에 10대 이용자가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사용자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이런 그 다양한 테마의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기능에 집중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이용자 참여 기반의 서비스를 강화해서 이 창작물을 등록하거나 게임 수준을 넘어서 아까 우리 앞서 온라인 콘텐츠의 그 발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장 보드리아르가 얘기한 파생된 실체가 실제를 대체하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혼재되고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세상이 아닌가. 근데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자원을 이용한 이 메타버스의 하나의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디지털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인스턴트 매체입니다. 왜냐하면 무한복제가 가능하지만 무한복제의 가능성을 위해서 쉽게 지울 수도 있는 없어지기 저버리는 이런 인스턴트 매체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이 메타버스가 과연 그 오프라인에서 핸드온을 기반으로 하는 박물관과 어떻게 협업과 컨버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게임 요소가 기반인 메타버스를 어린이 전시와 어린이 박물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직접 자체 제작을 해야 되거나 또는 이제 제작이 어렵다면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범용화되어 있는 게임 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그 발표자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어린이라는 특성과 박물관이라는 그 정책성을 극복하고 MZ세대 유입을 위해서 게임 회사의 플랫폼 대비 어떤 경쟁적 요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 제작한 플랫폼을 활용할 때 어린이라는 특성, 계층 특성상 게임적 요소의 비중을 일정 부분 조절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성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린이 박물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순기능을 가져야 된다면 그 순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발표 대답을 듣고 바로 질문을 또 드릴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질문을 다 드리고 드릴까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그 플랫폼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박물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빠르게 메타버스의 박물관을 짓고 계신 어린이 박물관들도 있었고요. 또 온라인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이제 몇 달간 여러 메타버스에 대한 자료도 조사를 하고 그간 어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과도 연결을 했을 때 메타버스 시대가 된다고 해서 어린이 박물관을 다 메타버스로 옮겨가는 게 과연 맞는가가 우선 그 좀 전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실물의 감동, 유물을 직접 만나야 되는 뮤지엄의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메타버스의 시대가 확 당겨지기 전부터 게임에는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왜 게임에 그렇게 열광을 했을까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어느 건축가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좀 사회적 통찰도 있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영토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육체를 기반으로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메타버스 시대가 더 디테일하게 더 빠르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잘 수는 없어요. 인간은 굉장히 물리적인 인간이거든요. 현실 세계와 살아야 되고 현실 세계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놀이 영토를 잃고 그 아파트에서도 주차장이 계속 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는 저희가 어릴 때처럼 어디 집 앞에 골목길에 나가 놀거나 뭐 자연을 이렇게 누리는 일이 일상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가지지 않고 자기의 영토를 가질 수 없는 어린아이들은 더 사이버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사회적 통찰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메타버스의 공간과 그리고 그곳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미 모여 있는데 그것이 어린이 박물관과 저는 연결을 시킬 필요는 있지만 어린이 박물관의 이 오프라인으로서의 역할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역할은 그곳에서 어박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그 현재 세계에서 갖고 있는 것을 메타버스에 가져가서 연결시키고 왜냐하면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것도 물리적 기반을 한다고 한다면 문을 닫았을 때도 계속 와서 놀 수 없고 본인이 자다가 깨서 갑자기 뭔가 어박인 무언가를 찾고 싶을 때도
바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 세계에 무엇과 연결이 계속 돼 있다면은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원거리에 있는 곳들, 바로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곳들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은 하지만 물리적 기반의 공간은 계속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제로 어린이 박물관을 메타버스에 짓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 기존의 플랫폼과 잘 연동하고 협업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발표하신 그 온라인에 관련된 그 발표를 제가 듣다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인스턴트 매체를 오프라인에서 오브젝 물성과 연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거에 하는 이제 의문점들이 들기도 하지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놀이 역할 구성 뭐 여러 가지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거 보면 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인지 시각에 대한 내용도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어린이들이 큐레이트가 돼서 어린이 박물관에 대한 주제로 큐레이팅을 하는 그런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것도 좀 재밌지 않나. 그다음에 그 가상 세계가 실제에서 어느 실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게 순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문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은요. 그 원고에 보면 그 결론 부분에서 메타버스 시대의 어린이 박물관은 대상 콘텐츠 공간의 단계로 나누고 핸즈온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박물관은 공존하기 어려운 조합이라고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에서 오브젝, 아까 말씀드린 물성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과의 연결을 위해 향후 미술 그 민속 박물관에서는 추진 예정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미래의 메타버스형 어린이 박물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거는 과장님이나 관장님께 여쭤야 될 것 같은 질문인데요. 과장님께도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그 이 발표 자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이 막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떤 아이가 옷장 속에 숨었어요. 근데 옷장에 이렇게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데 뒤에 벽이 있는 줄 알았더니 점점점 이렇게 뒤로 물러나도 벽이 나오지 않고 판타지의 세계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세계로 들어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30년을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숲길을 산책하다가 들어왔는데 그 숲길에서 만난 길이 본인이 어릴 때 왔던 그 옷장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다시 본인이 어릴 때 살던 그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판타지 소설이었거든요. 저는 어박이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메타버스에서 무언가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어박이라는 허브를 통해서 그런 곳으로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과거 전래동화에 나오는 흥부의 집으로 가기도 하고 심청이의 집으로 가기도 하고 뭐 오누이 같은 어떤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고 그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박이 단순히 그런 경험을 주는 게 전부면은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현실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학업이라든지 뭐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게 어떻게 유용하게 잘 연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언가를 하는 일에 영감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매칭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그 성인 조력자들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박에서 뭔가 개발을 할 때 아이들에게 그런 도움을 연결고리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프로그램이 같이 개발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가 고민할 내용을 좀 최명선생님이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특히 아까 저도 최명선생님이 하는 게 단지 어린이 박물관을 생각하는 게 그냥 아이들을 보기 싫어서 아이들이 그냥 노는 곳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냥 자기는 안내 데스크나 이렇게 다른 데서 놀다가 아이들만 자유롭게 노는 이런 공간인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부모님이 놀아주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가깝게 있는 뭐 손자, 손녀들하고 놀아줘도 결국은 부모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그런 요소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로 감동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 박물관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약간 이제 온라인 전시라든지 이렇게 실감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시험 삼아서 하는데 지금 비대면 사회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가족 단위로 오거나 아이들을 혼자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경험을 이렇게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혼자서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게 역할놀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아이들이 뭐 단체로 오고 나면 서로 경쟁에 의해서 서로 막 이렇게 터치도 하면서 서로 재밌게 놀 텐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혼자 오다 보니까 부모님이 시키지를 않으면 안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할놀이라든지 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 뭐 메타버스형 어린이 박물관까지는 아직 구상은 못 됐고 그런 방향적으로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여기 지금 발표나 토론은 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인 것 같은데요. 전시에 관련된 발표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교육에 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